오늘은 남녀 성호르몬 증대와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약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혼은 배와 참마의 유전자를 합성해 만든 신종작물로 땅속의 배라고 불리웁니다. 뿌리의 형태가 고구마와 당근하고 매우 흡사하고 꽃은 감국을 닮았으며 잎과 줄기는 해바라기와 유사합니다.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으로 효능이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국내에서 재배가 활발히 진행되고 다양한 미생물과 해충을 이겨낼 만큼 높은 자생력을 가진 게 큰 장점입니다. 보통은 4월경 고구마와 비슷한 시기에 파종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알맹이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 전 여름철에는 잎과 줄기를 약재로 활용되어 버릴 게 없는 만능 건강식품입니다. 먼저 약혼은 수많은 뿌리 채소 중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풍부한 영양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방법이 항산화력을 높이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혼은 혈관을 매우 깨끗하게 해서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약혼은 신장과 전립선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국내 식물 중에서 프락토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과 고환조직, 방광, 당뇨, 인슐린을 분비하고 췌장조직을 청소하여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대한약학회에서는 약혼 잎추출물 성분이 남성의 고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투여했을 경우에 성욕과 성기능이 억제되는 부작용과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저하되어서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립선 무게가 대조군에 비해 최대 31.43%로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약혼 추출물은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암 치료 개선제가 될 수가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정자수 감소와 여성 성불임증 결핍에 대해 치료 개선제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충북대학교에서 24명을 대상으로 약혼 추출물 투여로 인해서 남성 정자수와 여성 질개선 및 인체의 독성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혼 추출물은 남성의 정자수를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검사 시에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에스트라디올이 증가가 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고환에서 추출되는 스테로이드계 성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은 여성 난소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약혼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 및 에스트라디올 이둘의 수치가 효과적으로 증가하여 남녀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특히 정자수는 복용 후 3개월 후 조사한 결과에서 54%가 증가하였으며 복용 기간에 따라 그 증가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생리적 변화 및 조혈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독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과 지질대사 및 간 기능을 포함한 신장 기능에도 독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변 검사에서 의심할 만한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았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 잎과 뿌리의 복용은 정자수 감소 및 여성 에스트라디올 부족에 의한 남녀 성불임증 결핍에 대해서 치료 예방 및 개선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밖에 순천대학교 당뇨 혈당 강화 효과를 평가한 결과에서 공복 시 혈당이 대조군에 비해 10%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은 당뇨 환장의 인슐린 민감성 개선을 통해서도 혈당 및 식후혈당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약혼은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쓸 수가 있고 뿌리는 다양한 식재료에 활용됩니다. 잎을 약재로 쓸 경우에는 잘 건조시킨 후 5-7g의 물 700ml를 붓고 하루 3회씩 복용하거나 분말가루로 갈아서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뿌리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샐러드나 절임 음식과도 궁합이 매우 잘 어울리게 됩니다. 또한 육류에 넣어 먹으면 기름때를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고 단맛과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혼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다시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건조시켜 차로 달여 먹으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약혼은 매우 차가운 성질이 있어 평소에 몸이 차거나 소화기계통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설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로 인해 가스를 증가시키고 복부 팽만감을 가져와서 다이어트에는 매우 효과적이나 마른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